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투원입니다. 자, 7인승 가솔린 그리고 9인승 가솔린 차량 이렇게 두 대 출고해서 9인승 가솔린 차량을 현재 1000km째 운행 중인데요. 평균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추진의 주행이 많고 출퇴근만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별한 신제품 하나 소개합니다. 일단은 현재 모든 카니발에 순정형 커튼이 이렇게 망사형으로 달려 있고요. 후석에는 커튼이 없다는 점, 후석에는 커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썬팅을 짓게 해서 이렇게 망사형 커튼을 측면 쪽에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2세대, 3세대 마찬가지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에도 허니콤 블라인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열 그리고 3열 그리고 후석 쪽에 이렇게 커튼이 장착이 되는데요. 커튼 장착하는 이유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차박 캠핑에는 당연히 필수고요.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썬팅을 하더라도 역시 커튼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커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대 금형 완성했고요. 상하 작동하는 그런 구조고요. 마찬가지 순정 커튼은 원래 자리에 그대로 숨겨놓은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후석에는 캠핑등이 장착을 했는데요. 캠핑등 후석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새롭게 적용되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후석 작동 영상 보냅니다. 후석에 이렇게 4세대에는 3세대에 없던 램프가 들어가 있는데요. 램프의 조정은 이렇게 앞쪽에서 스위치와 같이 조정을 하게 되고요. 자, 램프의 용도는 우리가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차박 캠핑 시에 이렇게 중간에 그러면 들어오면은 후석에서 사용하기가 나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후석에서 트렁크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트렁크 등이 이렇게 미약하게 들어옵니다만은 보조적으로 이렇게 둘이 램프가 있으면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 자, 후석에 이렇게 등을 매립을 했습니다. 자, 연결하는 방법은 이 부분은 이 실내등에서 따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순정관을 통해서 배선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은 작업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거다 해서 전문 장착점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오늘은 3세대, 2세대 사용했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에 대해서 포스팅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장착 영상도 이렇게 한번 같이 담아보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아무리 비싼 썬팅을 해도 프라이버시 면에서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필요하고요. 이중 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찜으로는 열기 더불어 겨울철 한기 차단 효과가 좋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좋다는 것은 분명히 연비에도 미세 하나마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도 한 번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차박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차박하기 가장 좋은 차는 역시나 카니발, 특히나 아트원에서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를 개발했으니 더욱더 카니발이 빛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트원24 채널은 항상 카니발에 관한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